일으키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도 하에 4월 12일부터 18일간 참모훈련, 그리고 18일부터 11일간 본훈련에 해당하는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명백한 전쟁 연습입니다. 천재 타격을 상정하고 전쟁 연습을 하는 매우 위험한 훈련입니다. 2018년에는 분명히 북미 남북 대화가 있었고 그때 마련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 마련한 공동선언을 지키지 않고 중단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적대정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지도부 제거,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상에서 전개하는 매우 위험한 훈련인 그런 것이 바로 한미연합 군사연습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명백히 한반도의 평화를 짓밟는 일입니다. 이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두 대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와! 네. 하지 않기로 했으면 안 하면 됩니다. 어거지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수록 미국의 꿀만 우스워질 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약속했었습니다. 적대행위 앞으로 안 하겠다. 한미연합훈련 더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선제타격보다 더한 적대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부 제거 시도보다 더한 적대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히 적대행위입니다. 연합훈련 안 하겠다는 약속을 그냥 지켰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도 전쟁위기 막자고 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날씨도 좋은데 어디 평양이나 놀러가서 냉면 한 그릇 때리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던데 그런 걱정도 아마 남북관계가 더 좋아졌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다 중국이다 여러 군데에서 얻어맞느라고 바쁠 텐데 그런 큰 걱정 하나 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평화, 통일, 그리고 공동번영의 미래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 말자고 했던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고 있는 미국은 결국 제게의 지가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정해놨던 레드라인, 북한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그 레드라인을 뚫고 날아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대고 미국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괜히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적대정책을 유지하다가 본인의 무능력함만 증명한 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나라의 이로운 훈련도 아닙니다. 전쟁 위기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군대가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백해 무익한 군사훈련입니다. 그럼 미국 믿을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나토 가입하라고 꼬셔놓고 전쟁 나니까 내뺐습니다. 북한의 시정무기들 앞에서는 입 뻥끗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믿고 우리가 전쟁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미연합훈련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미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은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을 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연합훈련이 정말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이 정말 그 전쟁을 감당할 능력은 있습니까? 우리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에도 당부합니다. 남의 장단에 놀다가 우리 밥상까지 엎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시킨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하고 덤벼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이 이도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이때
우리가 슬쩍 퇴로를 열어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런 전쟁이기를 이 땅으로 불러온다면 그 가능성은 1%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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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2018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를 합의했고 9월 19일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반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과 북의 모든 이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해온 평화통일이 눈앞까지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매년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북을 타겟으로 선제 타격하고 지도자를 참수하는 훈련을 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폭격기를 배치하고 온갖 전쟁 무기를 다 들여놓고는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가족을 잃게 될까봐, 전쟁터에 끌려나가 총알바지가 될까봐, 전시상품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만을 원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이 전쟁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과감하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십시오. 미국은 자기들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해서 발악하는 그 더러운 침탈 야욕 당장 버리고 전쟁 연습 중단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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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죽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이 땅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해칠 뿐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이 한반도 땅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민족인 북한을 겨냥하는 한미연합훈련, 그 속에는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적대관계 해소를 약속한 북미 합의는 나몰라라 하면서 대북제재를 비롯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라 라는 주제로 대학생의 발언 듣겠습니다. 이 땅, 한반도, 그 어디에도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같은 민족 간의 총불이를 겨누고 가족과 친지 등을 죽여야 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전쟁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전쟁을 부추기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염치도 없이 우리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 수호의 명목하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깡패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는 주한미군의 폭행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 지도자 참수 작전이나 북한 주요시설 선제 타격이 어떻게 방어적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발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위험을 더더욱 높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이 위험한 연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날 트럼프가 말했듯이 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자국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전쟁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에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을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는 듯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말이 참 우습기에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화! 평화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미군 따위는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어나갈 우리 민중들과 또다시 만들어낼 참혹한 역사는 안중에도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팔아서 돈을 얻고자 희해 낙락하는 미국의 뻔뻔한 모습을 더는 마주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죽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미국의 모습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십시오. 감히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 연습하라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십시오. 낯짝 두껍게 전쟁을 부추기며 한미연합 훈련을 진행하려는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즉각 한반도에서 철수하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연습 필요 없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 네, 맞습니다. 자국민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주한미군 한미연합 군사훈련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은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땅 곳곳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5일 전에도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든 주한미군이 차량 14대를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주한미군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라는 주제로 두 대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와! 3.1정신 계승해서 자주로운 통일국가 건설하자. 미군정을 몰아내자. 내일은 제주 4.4 항쟁 74주년입니다. 미군정의 통합에도 단선을 저지하고 통일조국을 꿈꿨던 민중들이 싸웠던 날입니다. 정말 많은 민중이 미군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해 찾아다니는 가족들이 존재하고 내 가족의 살점을 먹었을 생선을 먹지 못하고 4월이면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런 뼈아픈 고통을 남겨준 건 바로 이 미국입니다. 미국 자신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의 목숨은 밟고 지나가는 게 바로 미국의 본질이고 미국의 성격입니다. 미국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의 위협은 반복되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터져나오는 기름과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을 방치하고 처리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발암물질을 방치하고 처리하지 않는 거 얼마나 뻔뻔한 행위입니까? 남의 땅에 주둔하면서 그런 거 처리 하나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일시로 처리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막무가내 행태입니까?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폭행과 강간과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최근에도 주한미군이 음주를 한 채 차량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제대로 처벌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이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미국에 졸속되어 있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거 바로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이제는 정말 전쟁 훈련으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이기 아니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화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겪었습니다. 2018년의 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얼마나 평화가 왔습니까? 하지만 이 막무가내 미국의 행태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반복돼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쟁의 역사에는 반미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는 끝끝내 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그 승리의 역사 안아올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계속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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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곧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이 함께하는 군사훈련이 무엇이 문제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연합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지도부 참수작전 그리고 유사시 일본군 주둔까지 포함된 전쟁훈련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하는 훈련을 매년 100회 이상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며 한미연합훈련 전쟁훈련을 반대할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한미연합훈련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훈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70년 전 우리 땅에 주둔한 이래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해왔습니다. 살인, 강간, 방화, 노마스크 댄스 파티,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반응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태도 어땠습니까?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도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주한미군의 모습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바랍니다. 분단된 이 땅에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우리는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실제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고강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규탄하고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위기는 이미 고조될 대로 고조되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십시오. 9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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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주한미군 계속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 4월 3일입니다. 저희 학생들 제주 4.3 항쟁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곳곳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의 서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항의 서한문.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평화를 해치는 적대적 군사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반대하며 한미연합훈련을 고집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의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첨단 군사 장비들 총 동원되어 북한에 대한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작전계획 501호에 따른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과 지도부 제거 등을 포함한 훈련을 한반도에서 전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임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은 상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된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한면학훈련을 포함한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미국은 이미 한면학훈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면학훈련을 중단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 연습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다. 과거 미국은 테러와 전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국은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이 더 이상 아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뒤쫓고 있는 이빨 빠진 호랑이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전쟁은 결국 미국의 패배로 막아내렸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패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적 행동에도 미국의 제재는 더 이상 위험성이 없다. 미국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한반도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한반도에서만큼은 해방 이후로 그려왔던 것처럼 점령군 행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야욕을 두고 볼 생각이 없다. 미국의 야욕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미국의 해방론을 놓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면학훈련을 반대하는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 또한 한반도에서 모두 물러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면학훈련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을 부르는 한면학훈련 즉각 중단하라.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2022년 4월 2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네, 대학생의 항의서 한문 낭독이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지금 미대사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서 한문 미대사관에 전달하러 가는 지금부터 전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계속해서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이런 미국의 횡포를 가만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의서 한문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항의서 한문 힘차게 전달하고 있습니다.